대결은 어떤 선수들이 준비하고 있는지 대진을 공개합니다. 자, 이번에는 윤필재 선수와 박정우 선수의 대결입니다. 어? 둘이 맞나? 네. 같은 팀을? 아, 몸은 제일 좋다, 정우가. 아, 너무 잘생겼네. 아, 필재 잘생겼다고 한 거 왜 봐요? 야, 필재 맞잖아. 이번 태백급 대결은 씨름의 고작 의성에서 온 네. 같은 팀 동료들의 자존심을 건 아, 네. 대결입니다. 잘생겼다. 완벽하다.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씨름으로라도 이겨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죠. 2년 전에 2017년도에 이제 씨름 협회 쪽에서 홍보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그때는 되게 부끄러웠어요. 제가 뭐 장사를 한 것도 아니고 시합할 때도 이제 LED에 그걸 틀어주면 전 괜히 휴대폰 보는 척하고 그걸 막 보기 싫어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찍기 잘했죠, 그거를. 네. 또 장사를 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판. 세 번째 판.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세 번째 판. 박정우. 3대0으로 의상군청의 박정우 선수가 드디어 장사 타이틀을 가져갑니다.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서 눈물이 좀 많이 났어요. 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워낙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눈 감았다 뜨면 넘어져서 그냥 인사하고 내려오고 있고 배용순 선생님이라는 은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진짜 운동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첫 대회 때 제가 우승하면서 그때부터 다 일치울 정도로 좀 실력이 확 늘었죠.